엉컥했거든요? 아니 앞으로 뭐라 했더라 마지막에? 경기 다시는 안 지겠습니다 이랬나? 방금 뭐라 했어요? 와 개멋있다 페이커. 근데 마지막에 뭐라 했지? 와 진짜 와 존나 멋있다. 이전과 같은 모습 뭐 안 보여주고 뭐라 했는데 와 존나 멋있다 페이커. 밥좀 먹겠습니다 여러분. 이나는 코요미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이나는 코요미님 고맙습니다. 아니 밥 온지가 아까 한 20분 돼가지고 이렇게 연패를 했던 적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전과 같은 모습 보이지 않겠습니다. 아 존나 멋있었어 진짜. 아 존나 멋있었어. 아 홀리 멋있어. 아니 그래서 조금씩 집어먹다 보니까 어느 정도 다 먹긴 먹었어. 밥 좀 먹을게요 여러분. 근데 SKT가 진짜 확실히 와 연패를 그렇게 많이 하니까 좀 신기하긴 하다. 와 어떻게 SK텔레콤이 9연패를 하냐. 9연패를 밥 좀 먹을게요 여러분. 진짜 잠깐만요. 저 일단 저는 밥 먹으면서 뭐 맛이 뭐고 말고 떠나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밥 좀 일단 먹을게요 여러분. 버스 공순이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이고 공순이 몇 개 감사합니다. 상호형 하루에 몇 끼를 먹는 거야? 아니야 나 오늘 밥 안 먹었어요. 첫 끼 이거 첫 끼야 나. 첫 끼야. 와 오늘 밥 먹고 몇 시에 자죠 여러분? 내일 대회라서 좀 컨디션 관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. 아 아침에 라면 먹은 건 간식이고요 여러분. 여러분도 그런 적 있어요? 밥 먹다가 젓가락 깨묻는 적 많습니까 여러분? 나 의대 이렇게 밥 먹다 젓가락 깨물죠. 전병희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전병희님 고맙습니다. 아, 돼지들 특징 맨날 척기야. 이빨이 존나 아파. 요새 밥 먹다 자꾸 젓가락 깨문다니까. 존나 아파요. 뭐 깨물면은 이게 나무 젓가락은 차라리 괜찮거든. 근데 쇠 젓가락 깨물면 진짜 아파. 그다음 막 이상한 막 그 나무 아니 뭔가 쇠 맞나 막 진짜 아파요. 오 역시 가자미가 맛있네. 근데 어떻게 생선구이 3개를 만원이지? 생선구이 3개 만원이면 진짜 싼거 아니에요 여러분? 이 생선구이 3개인데 만원이야 만원. 여러분 알탕에 들어있는 이건 뭐예요 여러분? 알탕에 들어있는 알 말고 이건 뭐야? 이 쭈글쭈글한 거? 그러니까 고니가 뭐예요? 아 생선 내장이야? 아 보세요 이거 만냥포차인가? 만냥포차인가 어디서 시켰는데 이거 다 만원이더라고. 메뉴가 다 만원이에요. 도시락 4,000원이고 메뉴가 다 만원이야. 와 나 생선 왜 이렇게 잘 바르냐? 와 생선 개 잘 발랐어.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 생선 개 잘 발랐어.
알땅에 있는 알 있잖아요, 여러분. 알땅에 있는 알 진짜 맛있지 않아요? 나 이게 알탕에 있는 알이 이렇게 맛있냐? 어우, 꿀맛. 정력이 좋다고 이거? 야, 알당 있는 알이 정력이 좋다고? 그래? 다음엔 알 추가해서 먹어야겠다. 그러면 요새는 여러분 술집 메뉴들도 배달이 오더라고요. 보니까 이것도 만냥 포차인 거 보니까 술집인데 배달 오는 것 같아. 그 미술관이라는 술집이 있는데 거기서도 배달 오더라고요, 요새. 한신포차도 배달 오고. 아, 핑구야, 고맙다. 핑구, 너뭐 먹었니? 아니, 핑구랑, 여러분, 저 있잖아요. 미쳤어요. 별풍선 엄청 많이 받았어요, 이틀 동안. 저 235시간. 잠깐만. 235시간 빼기 108시간 하면 2, 3, 5, 180, 2 올라가고 55시간. 55시간이네? 아, 55시간이면 이틀 반이구나. 진짜 많이 받았어. 와, 그래서 나그 받은 내역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. 아니, 받은 내역 보는데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. 어우, 개 신났어. 아, 이건 이렇게 살이 없어. 생선에 살이 없어. 몇개 받았냐고요? 깜짝 놀랄걸요? 저 진짜 많이 받았는데. 저 여러분 이거 거의 이제 3일? 3일인가? 50시간이니까 3일 동안 받은 거. 인정, 인정? 인정, 인정? 개화이 받은 거 인정, 인정? 쫄죠? 하루에 만 개씩 받았다니까, 진짜로? 쫄죠, 쫄죠? 야, 남캠인 줄 알았어. 아니, 저거 보는데 기분이 존나 좋은 거야. 꼬마 핑구님, 별풍선 1414개 야, 감사합니다. 핑구야! 뭐야? 별풍선 반찬. 야, 뭐야, 3만 개 넘었다. 야, 야, 핑구야, 고마워. 아, 핑구야, 근데 이 중에서 핑구가 진짜 한만개 넘게 썼을걸? 아, 핑구야, 고맙다, 진짜. 핑구 다 썼어. 아, 핑구야, 잘 먹을게. 고마워, 핑구야. 아, 꼬마 핑구님, 별풍선 100개 핑구야, 진짜 고마워. 감사합니다. 땡큐. 이따가 직후 리액션 해주세요. 오케이. 이따가 지구 리액션 갑니다, 여러분. 오케이. 핑구 짱. 오케이. 땡큐, 디저. 핑구가 나의 또 직구 리액션을 좋아하더라고요. 제가 또 리액션 개발해오길 잘했죠. 상한 맛은 뭔데요? 빨간 맛 그게 뭔데? 내가 밥 먹고 한번 쳐볼게. 밥 먹고 레드벨벳 그거 빨간 맛 그거 안무 거울 영상 해두고 한번 쳐볼게. 뭔지 모르겠네. 한번 쳐볼게.
적병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아, 적병님 고맙습니다. 미리 나간다 비유. 레드벨벳 아니야? 그럼 레드벨벳이 그 사람 있는 사람 맞아요? 그 뭐지? 그 아이린 아 레드벨벳이 여러분 아이린 그 사람 있는 거 맞아요? 그 예쁘기로 소문난 아이린? 근데 아이린 그 사람 나이 많던데 저보다 나이 많던데요? 저 아이린 보면 아이린 누나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. 저 25살 아이린 27살 누나. 우리 아이린 한번 쳐보자. 그거 쳐보자. 뭔지 궁금하다. 나 빨간 맛 보고 따라해볼게. 레드 벨벳. 아닌데? 없는데요? 빨간 맛? 레드 벨벳 빨간 맛 없는데? 아, 있다. 상한 맛 갑니다.